방구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구방이 여러분들의 하루와 골프를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구방 진짜 재밌다라고 자랑해 주시는 것, 그리고 골퍼, 진정한 골프 실력을 쌓고 싶다면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시는 것, 방구방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멋쟁이들만 입는다는 비스포크 데님, 제가 지금 오늘도 착용을 하고 레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전 세계 최고의 가성비 빅토리 G. 뭐 저 제가 직접적으로 이걸 갖다가 뭐 어떤 협찬을 받았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껴보니까 좋아. 그리고 마음이 통했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써보시라고 권합니다. 빅토리 G 골프장갑. 절대 후회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래요. 티잉그라운드에서, 특히 티박스에서 바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제가 라운드를 하다 보면 그 많은 이제 골퍼들하고 라운드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아니 그 이제 제가 오늘 물병을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볼 때 공이 이제 티샷을 하려고 세워놓으면 여기 이제 티잉그라운드가 있잖아요. 티잉그라운드 이게 티박스가 탁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마크를 세워놔서. 그래서 이제 티샷을 하려면 요 전에서 티박스라는 건 뭐냐면 이 티 마크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요렇게 박스를 만드는데 그게 두 클럽 이내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버로 두 클럽 이내에서 쳐야 한다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공이 벗어나면 안 된다. 발은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나가도 돼요. 공만 안 나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라운드를 하는데 공도 제법 잘 치는 골퍼인데 공이 한 요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요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티샷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는 뒤에 있겠지만 이 정도. 그래서 좀 심하게 배꼽이 많이 나가 있는데, 우리 배꼽 나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배꼽 나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닌데? 룰이 바뀌어서 여기에서 뒤쪽으로 1m, 앞쪽으로 1m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 여기다 놓고 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뜨악 하고 놀래버렸어요, 제가. 와, 이런 게 있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폐해냐면, 전 좀 이제 그 책임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앞으로 룰에 대한 좀 설명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골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 골프장은 티타임 잡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왜냐면 뭐 외국으로 보통 골프 여행들을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주도로 많이 가고. 근데 이제 제주도 가는 분들도 상당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내륙, 제주도를 기준해서 이제 내륙에 계신 분들, 육지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이 전부 골프장에 몰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골프장이 좀 남는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뭐 꽉꽉 차서 어떻게든 시간을 구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프라임 타임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아침 일찍 치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타임, 티타임을 좀 대체로 구해서 이제 라운드를 하는 편인데, 그에 반해서 그렇게 많은 골프를 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는 고민할 게 없잖아요. 무슨 뭐 티박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티에 올라오는 것만 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치는 거에 집중을 하지 이 룰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서로 몰라서 공유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진짜 그런 분들 보면 심지어 공을 20년, 30년 치셨다는 분도 간혹 가다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이렇게 공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를 간혹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보통 주게 되냐면, 아, 평소에 원칙적이지 않구나, 좀 정의롭지 않구나, 이제 이런 이미지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면 티박스, 티잉그라운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티잉그라운드는 이 티샷을 할 수 있는, 티박스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티박스를 할 수, 그 티샷을 할 수 있는 그 전체 땅을 얘기하고, 티박스는 그날 뭐 주최 측이든 아니면 아저씨가 오셔갖고 빡빡 꽂아놓으면 이제 티박스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연장한 선, 뒤쪽으로 두 클럽 이내, 이 네모나게 만들어지는 이걸 티박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공이 그 티박스 밖을 벗어나면 안 돼. 공이 걸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거는 벌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차라리 이게 티박스가 있으면
한 요 정도에 한 30cm씩 뒤에 꽂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있으면 티 꽂고 요 정도에 서도 되잖아. 근데 물론 이건 이제 뒤쪽에 있겠지만 그럼 얼마나 많이 편해요. 근데 요 30cm 때문에 그거 더 보내겠다고 계속 그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는 그 새치기 하는 마인드를 보면 여러분들의 평소에 생활 습관과 방식을 엿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알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만 모르고 그랬다면 오늘 방법방이 티박스에서 절대 창피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꼭입니다. 우리 지킬 건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병옥, 이 방법방하고 이제 옥선생하고 함께 지키는 약속입니다. 방법방이었습니다.